라리마님? 진심으로 내리신 명령입니까? 다샤, 나의 어린 양. 지금 이 라리마의 말에 반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구원자야, 출장 간다고 들었다. 지금 이 시기에 나다닐 거면 모쪼록 호위에 신경 쓰도록 해. 최근 들어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의 총의장 라리마님이 심상찮은 일을 꾸미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리마님은 대외적으로는 훌륭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항상 그림자 속에서 암약하고 있지. 그걸 가능케 하는 건 라리마님을 따르는 아주 충성스러운 수하들 때문이야. 녀석들은 라리마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그들을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죠. 저항하지 마. 얌전히 군다면 아프지 않게 끝내줄 테니까. 얌전히 있으랬지.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낼 거야. 저기... 괜찮아? 아, 다행이다. 피를 많이 흘려서 엄청 놀랐어. 그... 옷은 내가 벗겼는데... 거의 피에 젖어서 어쩔 수 없었어. 어? 왜 그래? 아니? 기껏 간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절벽에서 나를 구해줬으니까 간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니야?
눈을 떴을 때 절벽 아래 우리 둘뿐이었잖아. 나는 멀쩡한데 너 혼자 닫혀있어서 네가 나를 끌어안고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 뭐야, 대체 왜 그래? 아하! 혹시 이거 나 타사를 놀라게 하기 위한 촬영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스타일은 좀 공식이다. 그거야, 절벽에서 인생 사진을 찍으려 했지. 여기 절벽이 정말 장관이거든.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지금은 일어서면 안 돼. 부상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들걸? 미안 미안, 상처 퍼졌어. 다시 지혈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땐 간호사의 말을 듣는 거야. 근데 나 어떻게 뛰어다니는 닭을 한 손으로 잡은 거지? 혹시 나한테 엄청난 운동신경이 있었구나! 역시나 타샤는 대단해! 그나저나 네가 구원자라고? 내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이런 오지에서 만날 줄이야.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할게. 나는 에버스타그램 셀럽 타샤. 왜 이렇게 쌀쌀맞아? 착한 이미지는 대외적인 거였구나? 기다려. 닭고기 스튜를 끓여줄게. 와, 그나저나 나 어쩜 이렇게 닭을 잘 손질했지? 끔찍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칼 쓰는 게 너무 익숙해. 설마... 음식에도 재능이 있나봐! 난 정말 최고네! 자, 완성! 얼른 먹어! 타샤의 영양 듬뿍 스튜야! 아이 참, 아까부터 왜 그래? 정말 손이 많이 가네. 맛있어. 자, 얼른.
잘 먹네. 내가 먹여줘서 더 맛있지? 버려진 오두막이라서 그런지 엄청 춥네. 역시 이럴 때는 온기가 필요해. 네? 저기 구원자, 나 구해줘서 진짜 고마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이런 말은 좀 그렇겠지만 날 구해준 게 너라서 다행이야. 네가 다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서 엄청 의지가 돼. 내가 꼭 회복시켜줄 테니까 나만 믿고 푹 쉬어. 출장길에서 크게 다쳐오다니. 게다가 너랑 동행한 기사들은 하나같이 다 기절해 있질 않나. 이게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이람. 너 어디 잘못된 건 없지? 막 정신이 이상해졌다든지. 에휴, 그러니까 타샤라는 암살자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기억을 상실해서 오히려 널 간호해줬다고? 일단 타샤라는 애는 라리마를 따르는 암살자가 맞아. 평소에는 에버스타그램 셀럽? 뭐 그런 걸 자칭하면서 민간인인 척혼다더니만 뒷세계에서는 그림자 없는 암살자라고 알려져 있어. 그런 타샤가 기억 상실이라니. 단순히 사고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게다가 구원자, 네가 봤다던 그 문양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구나. 예, 구원자야. 네가 타샤 몸에서 봤다던 문양 나한테 그려줘보렴. 예, 구원자야. 네가 타샤 몸에서 봤다던 문양 나한테 그려줘보렴. 이건... 혹시나 했더니 역시 라리마의 문양이구만. 아무래도 타샤라는 애한테 라리마가 술 식을 건 모양이다. 너도 알다시피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은 천사형과 악마형 정령이 대다수인 나라야. 그곳의 총의장인 라리마가 직접 술식을 걸었다니. 자세히는 몰라도 단순한 술식은 아닐 거다. 게다가 네가 한 말을 따르면 말이다, 구원자야. 짐작건대 타샤는 술식의 영향으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다. 그래, 맞다, 구원자야. 라리마에게 이 건에 대해 책임을 묻더라도 라리마는 타샤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처벌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겠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타샤에게 걸린 술식을 조사해야 해. 그래, 그래. 그 전에 타샤 그 애부터 어떻게 해야겠구만. 기억이 오락가락해져서
다시 너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 혹은 다른 정령을 노릴 수도 있고. 구원자, 네가 그 애를 지켜봐라. 나도 태양 기사단과 함께 널 계속 호위할 테니. 씻으니까 시원하다. 저기요? 분수에서 씻으시면 안 되는데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서. 조금만 봐주세요. 구원자! 여긴 어떻게? 네버스터 그룹? 아, 이상하다.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해.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잖아. 해시태그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네. 분수 시원해. 그렇구나. 네이버스타그램까지 확인하고 있었어? 그렇지. 아무리 위기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나 같은 미인이랑 한 방을 썼으니까. 한눈에 반해버린 거구나? 난 정말 죄 많은 정령이야. 그게... 나 사실 집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나 어디 살았던 거야? 에버스타그램 뒤져봐도 글 하나 없어. 저기 타자 맞죠?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니요. 지금 이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구원자, 빨리 다른 데로 안내해줘. 나 오늘은 제대로 못 씻었단 말이야. 뼈저대한 모습에 팬한테 들키기 싫어. 나 돈도 한 푼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어쩌지. 머릿속이 새하얘. 어떻게 하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사고로 기억이 이상해진 건데 누구나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계속 노숙하는 건 인생인 것 같은데. 맞다! 에버스타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메시지가 왔었지? 이거 봐! 정말 친절하시지.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신세 좀 져야겠다. 정말 친절하시지.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신세 좀 져야겠다. 여기는 그때 그 버려진 오두막이잖아? 응, 알았어. 그런데 구원자, 청소 도와주려고? 바쁘잖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신세만 지내. 진짜 고마워. 와, 구원자! 창문 좀 봐! 바꿨더니 반짝반짝 보석 같아. 와, 예쁘다. 비쳐 보이는 내 얼굴은 더 예뻐.
혼자 사진 찍자. 뭐처럼 이렇게 예쁜 오두막인데. 응? 아니 아니, 날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찍자. 같이 청소했으니까 기념으로 한 장 찍어야지. 뭐야, 평소에 사진 잘 안 찍어? 왜 이렇게 굳었어? 응? 나한테는 큰 의미거든. 사진이든 에버스타그램이든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 진짜 내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도 돼.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니까.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진지한 나도 멋지지만. 원작, 혹시 두근두근 반한 거 아니지? 그래도 잠깐 본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당분간 오두막에서 생활하려면 여러 생필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원자, 물건 사는 거 도와줄 수 있을까? 와, 여기가 아케나인 시장이야? 북적북적한 분위기 좋다. 오두막을 어떻게 꾸밀까? 화려한 가랜들이 붙이자. 그리고 땔감을 사서 벽난로도 피우는 거야. 아, 그렇지! 아, 놀러 온 게 아닌데. 구원자랑 같이 있으니까 데이트 같아서 깜빡했네. 그럼 어디... 일단은 갈아입을 옷부터. 미안, 구원자. 돈이 없다는 걸 깜빡 잊었어. 나중에 일이 해결되면 꼭 갚을게. 어? 와, 저기는 뭐야? 세련된 카페인가? 구경해도 돼? 우와, 내부는 더 몽환적이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꿈가루를 사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니. 엄청나다! 이쪽이 인기 꿈가루 코너라고 했지? 어라? 동거부터 시작하는 로맨스. 이 세계 인간 관찰이지? 아케나인 정령들 취향은 독특하구나! 구원자! 우리 서로한테 선물하고 싶은 꿈가루 골라주는 거 어때? 나 고르고 있을 테니까 훔쳐보면 안 돼. 응? 이건... 구원자가 보기에도 내가 예뻐? 하지만 아이돌로 데뷔하면 사생활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며? 나는 좀 더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 내 꿈은 현모양처거든. 구원자, 나는 이걸 골라봤는데 어때? 구원자, 꿈가루는 안 사줘도 됐다니까. 그냥 같이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건 나중에 꼭 갚을게. 그것보다 구원자, 어떻게 하면 내 기억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나 혼자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도무지 짐작이 안 가네.
일단 돌아가서 얘기하자. 기억에 관해 할 말이라니? 심각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상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암살자라니. 술식은 또 뭐고? 라리 맞니?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의 총의장이신?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아파. 구원자, 나한테 더 숨기는 사실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줘. 단순한 사고로 우리가 굴러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공격해서 마차 사고가 일어난 거라니. 알았어. 솔직히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지만 또다시 기억이 엉망이 돼서 너를 공격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구원자, 왜 진작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았어? 나는 너를 공격한 것도 모르고 같이 사진을 찍고 꽃가루도 샀어. 이런 내가 무섭지 않았어? 기억엔 없지만 난 너를 죽이려 했어. 너는 에덴의 구원자잖아. 에덴의 희망을 죽일 뻔한 나를 걱정한다고? 날이 밝으면 아우렐리아로 가서 라리마님을 만나자.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어. 구원자, 돌아가려고? 그게 오늘 밤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이상한 뜻이 아니라 너무 불안해서.
기억은 여전히 뿌옇고 내가 다른 정령들을 해치고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혼자 있기 힘들어. 그렇구나. 무섭지만 하룻밤만 버틸게. 대신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와야 해. 구원자, 어리광만 부려서 미안해. 나 씩씩하게 있을 테니까 날이 밝으면 아우렐리아로 떠나자. 될 수 있을까? 너를 죽이면 이 긴 임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너를 다치게 할까봐 불안해. 그러니까 묶어줘. 구원자, 괜찮아. 빨리 해줘. 무섭고 아팠겠지. 나는 벌을 받아야 해. 구원자, 나는 겁이 나. 라리마님께서 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을 하신 걸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 기억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여태껏 내가 저지른 악행이 떠오를까봐 나는 그게 가장 두려워.
혼자. 고마워, 구원자. 나도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게. 드물게도 대신전에 손님이 찾아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나의 어린 양과 에덴의 구원자. 본인의 운명을 거스르려 하다니. 하지만 일라리만은 어린 양이 본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리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라리마님. 일라리마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 그분께서 강림하심을. 그분이 강림하심을. 에덴에는 진정한 종말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타샤, 그럼에도 당신은 에덴이 멸망하기 전까지 본인의 선택대로 살고 싶다고 했죠. 라리마님, 제발! 싫어! 이제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물러나길 원하시나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어린 양의 뿌리 깊은 무의식에 박힌 충성심, 그리고 과거에서만큼은 물러나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짓이라. 일라리마는 귀여운 타샤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요? 타샤, 이제 그만 떠올리세요. 그날의 진실을. 라리마님. 타샤? 임무를 수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는데. 죄송합니다, 라리마님. 저는 구원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에덴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구원자까지 죽인다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이제 그만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디 라리마님,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를. 아시, 나의 귀여운 어린 양.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예정된 종말은 찾아옵니다. 종말이야말로 이 끔찍한 세상을 올바르게 정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럼에도 당신은 종말까지 남은 짧은 생애를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다는 건가요? 예, 라리마님. 부디 저에게 봉인을 걸어주세요. 모든 걸 잊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타샤. 정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여태까지의 충성심을 높이사 일라리마가 당신의 기억을 봉인하도록 하죠. 기억났나요, 타샤?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내려 봉인을 걸어준 것뿐입니다. 타샤, 나는 당신에게 술식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잊겠다고 선택한 건 본인의 의지였지 않던가요? 일라리마의 봉인은 정령이 지닌 기억 일부를 머나먼 기억의 뒤편으로 보내는 술식. 그렇게 되면 기억 일부를 일시적으로 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억의 완벽한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봉인된 기억이 떠올라 엉망진창으로 뒤섞이고 맙니다. 그게 봉인의 부작용. 부작용으로 인해 암살자였던 때의 기억과 습성이 불시에 떠오르겠지요. 그래요. 마치 발작하는 것처럼. 미안, 구원자.